여러분, 오늘은 오순이가 20주가 된 날이에요. 벌써 20주라니. 둘째는 진짜 알아서 그냥 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준이를 챙겨야 되니까 진짜 신경을 못 써주는데 알아서 잘 크고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소고기를 엄청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심에도 소고기 미역국에 소고기 채끝을 구워 먹고 저녁에는 스키야키를 먹으러 가려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이에요. 연말이라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일찍 도착하자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근처 카페에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 춥다 그래서 무장하고 나가려고요. 보여줄까요? 보이나? 배도 이만큼 나왔어요. 저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코트는 예전에 자라에서 산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자라에서 구매한 코트고 귀걸이래. 귀마개는 프라다 제품이고 요거 장갑은 모피 샀는데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 테딤이라고 적혀 있어요. 장갑 끼고 나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엄마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집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근데 이거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하나. 어, 뭐랑 뭐야? 우동이랑 파스타 중에 하나 고른 거. 아, 인당 하나인가 봐. 너무 좁다. 백김치, 줄기 상추절임하고 갓김치, 대파김치이고요. 기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실 때 저희 편하게 불러주세요. 대뱃살이에요. 저희 와사비랑 마요소스, 김치소스도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감자랑 명란마요 소스. 근데 웨스트는 그 존나 약간 오빠는 아들을 원했고 나는 딸을 원했고. 언니 딸을 잘 알긴 한데 나? 아 근데 이게 이게 아들을 키워보니까 진짜 딸은 엄청 섬세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그래서 나한테 안 준 것 같아, 딸을. 섬세해서? 감정선을 잘 맞춰야 되고 오빠 이렇게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못하거든. 그냥 내복도 막 입히고 막 그러거든. 아니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영롱한데 너무? 아예 조명성 거 아니야 여기? 우리 너무 색칠한 거 아니야? 이제 따로 잘라 넣어줄 건데 저희가 야채를 한 번에 다 넣어드리기에는 팥이 너무 작아가지고 야채 한 팔 정도 팁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조리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뿌려서 드실 거고요. 여기 시작할 때 그것 하나 더 있어. 신혼여행, 예식장, 예불, 수드레. 아 나는 신혼여행.
혜선이네? 아, 진짜. 여행당이니까 죄송하네. 언니는? 어, 나 나중에 안 돼. 하나 아니야, 포기해야 돼. 한 개는 포기해야 돼. 근데 나도 쉬는 날이야. 야, 애들 안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호텔 밤냈어? 관심, 나는 지혜가 관심이 이렇게 없는데. 지혜가 가졌어. 말차 베이스에 우유인지 뱅조인지를 선택하라고. 저희 지금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지금 컨택하면 얼었어, 얼었어. 어, 아직 안 걸어. 어, 아직 안 걸어요. 지금 안 됐어. 걸어봐. 어, 서준아. 무서워? 여기 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싫어? 무서워? 서준 무서워? 아우 싫대. 어, 싫은가 봐. 아까보다 더 빨리 가고. 어, 노란 물을 해결하고 있어. 간다. 하진아, 이거 봐봐. 아, 간다. 이거 주세요. 왜? 무서워 있어요? 어, 조금. 근데 이것도 간 돼 있어서 서준이는 못 먹을 거야. 와. 서준이도 먹어보자,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와 있어요. 네. 서준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문 닫아. 문 닫아. 아빠 어디 있어요? 나 이거 엄마인 줄 알았어. 와, 오늘 오디세컨인 줄 알았어. 좀 미안해. 나 이거 엄마 거야? 엄마 준 건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너 엄마 있는 거 같은데 너? 아니야. 있어. 자라야. 어? 자라에 쓴 거야. 있는데 오늘 오디세컨 스타일인데? 모자 썼어요. 짠.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신발은 이거 예전에 조세핀 슈즈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퀄리티 좋아요. 잘 신고 있어. 아, 나 아침에, 아니, 뭐, 일단, 어, 맛있게 먹었다. 아니, 오늘. 오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뜯어봐도 되고 당연하지. 그래? 야, 선정성 있게 해봐. 야, 예쁘다, 안에도. 혼자 이거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못 봤어. 예쁘다. 골랐어, 그걸. 오. 아, 근데 나 예쁘다. 진짜 겨울 느낌 난다. 그러니까 겨울이라서. 예뻤어. 근데 진짜 애기를 낳을 각이 너무 안 보여서. 왜, 왜? 그게 약간. 찍고 왔어. 이걸로? 하나, 둘, 셋.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김에 닭강정 샀습니다. 이거 버린다 뽁뽁이? 아. 6개월 동안 서준이 봐주셨던 이모님이랑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좋은 이모님을 만나서 6개월 동안 감사하게 서준이도 너무 잘 크고 저희 부부도 편하게 잘 지냈었는데 저희 부부의 사정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과도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드려야 하는 에너지를 차치하고라도 그냥 이분과 이별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남편이랑 같이 울컥했네요. 오늘 서준이가 처음으로 뭐 지금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할아버지 어딨어? 뭐 이모님 어딨어? 할머니 어딨어? 하면 다 이렇게 가리키는 건 했는데 자기는 몰랐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서준이 어딨어?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제가 이모님 이렇게 서준이 다 키우고 다 키워주고 가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약간 조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는데 서준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이모님 덕이 큰 것 같아서 이별하는 마음이 참 슬프네요. 편지랑 정말 약속한 퇴직금은 아니고 그냥 감사의 표시 할 봉투와 설화수 화장품 세트랑 남편이 잘 먹고 좋아하는 경옥고를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내일 가실 때 드리려고 합니다. 짠 거 같은데? 아우 맛있어. 카메라 준비 좀 해야겠다. 아니야. 이모님이 많이 바꿨어요. 아니 이거 아드님 드리세요. 나 방수가 올 줄은 몰랐네. 여기서 주죠. 괜찮아.